남은 기회는 단 한 번. 신중하시길. 젠젠. 포켓몬 게임할 때 첫 포켓몬 고르는 것만큼이 나 고민되잖아. 자, 우리 전부 집에 돌려보내주는 건 어떠신겨? 다 보내면 더 이상 조회수를 못 뽑잖아. 네 잘난 능력으로 뽑으면 그만 아니야? 그건 편법이잖아. 자네가 우릴 납치해서 싸움 붙인 건 정당하고 컨텐츠를 만든 것뿐이야. 우리 준식이한테도 그렇게 말해보시지. 아무래도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니 조언 하나 해드리죠. 패배를 인정하세요. 그건 안 돼. 내가 여기서 지면 완전 소멸에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룰을 바꾼다면? 아니, 파이트 찰트나의 룰은 절대적이야. 처음에 이곳을 만들 때 그렇게 정했으니까. 당연히 우승할 걸 가정하고 만든 룰이군요. 생각을 해봐. 내가 없으면 채널이 돌아갈 것 같아. 네. 예. 응. 그렇다면 개같이 멸망이다. 좌폭하라는 건가? 내가 가져가 나가겠어. 어? 여긴... 난 분명... 정신이 드는가? 예? 긴 말할 시간 없으니 손을 줘보거라. 어, 아저씨! 죄송한데 전 그런 취미 없어요. 강자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죽은 사람까지 끌어들이다니! 그것보다 저들의 피난이 시급하니 손을 빌려주게. 그러죠. 못들하는가? 다들 여기서 객사하고 싶은가? 군대장님! 내가 허무하게 뒤지진 않았나 보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망할 거라면 내 손으로 끝낼 거야!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 조회수를 원하면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개발해야지. 그리고 애정어린 캐릭터들이 사라지는 걸 바랄 리도 없습니다. 너 왜 돌아왔어? 꾸준히 재밌는 걸 만들면 조회수는 언젠가 반등할 게다. 설령 바닥을 치더라도 몇 번이고 시도하면 돼. 독자님들이라면 분명 우리의 건강보다도 재밌는 영상을 바라실 거다. 벌레 같은 놈. 지금까지 여러 논란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봐주셨어. 그분들이 새로운 재미를 찾아 떠난다면 우리가 새로운 재미가 되면 돼요. 겨우 그 따위 말에 흔들릴 줄 알고 진짜 다 끝내버릴 거야. 뭐가 그리 우스워? 입으론 다 끝낼 것처럼 하지만 속으론 아직도 독자에게 즐거움 줄 생각만 하는구나. 뭐? 어째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네. 요새 뭐가 제일 핫하지? 멀티버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캐릭터가 많은데? 막상 모아서 뭘 한담? 그래!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지! 이 정도면 조회수도... 아니... 재밌게 보시겠지? 다들 돌아가. 이제 다 끝났어. 비록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해도 조회수가 예전만 못해. 우리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 이대로 날아가면 어쩌지? 재미를 드리는 거야. 감동을 드릴 거야. 자극적인 게 답인가? 앞으로도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냐? 그런 건... 우린 그걸 위해 존재한다. 내가 틀렸어.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 가장 중요한 걸 잃다니. 그로리 씨, 난 더 이상 살아갈 자격이 없어. 그건 좀 곤란한데요. 뭐? 앞으로도 싸울 사람이 많은데 사회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계속 하겠다고? 단 한 명의 독자라도 즐거워해 주신다면 당연히 계속해야죠. 더 이상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데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그들의 행복이니까. 내가 졌다. 그러고 보니 궁예 씨랑 군인분이 안 보임냐? 각자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게지.